두 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는 신창렬, 그리고 평택시티즌은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기회. 오른발로 날카롭게 골! 신창렬!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신창렬이 자신이 만들어낸 코너킥을 그대로 다시 한번 헤더로 돌려넣으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아,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헤더였기 때문에 신창렬 선수의 헤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 이렇게 두 경기 연속골을 통해서 일단은 뭐 경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아, 평택의 이제 강등권 싸움을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해주는 신창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평택시티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김포FC를 상대로 오늘 경기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신창렬, 벤치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평택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신창렬 선수에게 실점까지 허용을 하면서